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이 불확실과 확실성 속에서 이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불확실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바로 탈북후 문화와 환경에 따른 이곳에서 우리 전통 음악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국악지도사 활동하는 우리 전영란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참 미인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 북쪽 여자분들이 미인이라고 하는데 맞죠? 네. 네. 요즘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죠? 예.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국악지도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많이 제가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정영란 씨는 탈북자 1호 국악지도사로 현재 한국 전통 무용 문화재 진흥재단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국악지도사라는 그 자격은 이제 그 우리 전통 음악인 이제 국악에 대해서 이제 그 일반인들과 이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이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무용문화재단에서 북한 정책과 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라는 또 직책은 이제 기획안이라든가 우리 지금 남한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아직 북한 문화를 받아 못 들이는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해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또 북한 문화의 전통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제가 아마 역할을 맡아보고 있어요. 네. 이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북한식 말투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 북쪽에서 오신 지는 한 얼마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네. 아직 그게 잘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제 북자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 이 남쪽으로 와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좀 새롭게 많이 다가오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대화를 많이 해야지 그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그렇죠. 처음 사람을 볼 때는 똑같은 이제 그 뭐 애국적인 감흥 없이 아 정말 우리 민족이구나 정말 그런 감흥만 하는데 대화가 들어가면 네. 이제 그 너무나도 이제 그 다양한 말을 여기 남한에서는 애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너무 당황하고 불안한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생활 조건 모든 게 자유롭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처음 접하니까 네. 이제 좀 하나부터 정말 열까지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것뿐이지 네. 이제 아직은 정착하는데 이제 완전히 내가 이제 여기 국민이라구나 이런 생각은 아직 좀 덜 갖고 있나 봐요. 그러면 남쪽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세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 반대로 이게 왜냐면은 말은 통하는데 남쪽이랑 북쪽이랑 서로 문화 생활도 다르고 이제 말도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좀 이거는 참 어렵다 아직까지도 힘들다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문화 쪽에서도 많이 틀리고 이제 그 일단 음식 문화에서도 네. 이제 저는 그냥 똑같이 그냥 뭐 드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김치찌개 같은 거, 된장찌개 같은 거 안 먹어봤었는데 여기 오니까 주식이 김치찌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처음에는 그 여기 음식이 안 맞아서 지금도 네. 사실 저는 집에서 그냥 부침을 사서 네. 저희 그 북한에서 해먹던 그 음식을 먹으면 뭔가 이제 상쾌하고 막 그 기운이 나는데 왜냐면은 계속해서 드셨던 네.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음식이 자꾸 이제 그 네. 자꾸 꼴리는 게 왜 네.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저는 북쪽에서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을 줄 알았는데 그럼 북쪽에서 주로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그 김치찌개 쪽은 항해도 쪽에 가까이 이제 그 여기 남한하고 좀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쪽의 음식을 먹지만 네. 저는 이제 함경도 쪽이라서 그쪽에선 저는 이제 김치찌개 같은 것은 안 먹고 네네네네. 이제 뭐 국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음식 문화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이라도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섞어서 같이 하잖아요. 네, 섞어찌개 같은.